참 어려운 질문이네요. 근데 이제 요즘에 꽃도 피고 그러다 보니까 알레르기 비염 있는 분들이 조금 콧물 재채기 하고 좀 인후통도 있고 이제 그러면 아 코로나 아닌가 이제 의심이 돼서 이제 오인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근데 본인이 뭐 상시 올 알레르기 뭐봄 매년 봄 되면 알레르기 비염이 있고 콧물 재채기가 있고 그렇다면 이제 코로나19라기보다는 이제 알레르기 비염일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지만은 지금 국내에서 이제 코로나19 환자가 많이 감소는 했는데, 뭐, 여전히 코로나19를 의심하는 데는 전제 조건이 코로나19 확진자와의 이제 접촉력이라든지, 또 코로나19 유행 지역을 갔다 왔다든지, 또, 뭐 그런 가족 내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있었다든지, 어떤 그런 유행 발생을 했던 뭐, 공간, 뭐, 그것이 병원이 됐든, 교회가 됐든, 뭐, 그런 접촉력이 있다. 그런 전제하에서, 뭐, 열이라든지 피로감이라든지 기침 재채기를 하면 가장 먼저 의심을 해야 되겠지. 그 다음에 뭐, 미각이나 이런, 그런, 뭐 냄새 못 맡는 그런 증상이 또한30% 정도 나오니까. 그런 증상이 같이 겹친다고 하면 코로나19를 더 의심해 봐야 되겠습니다. 뭐, 다행히 이제 지금 어떻게 보면은 독감이라든지 이런 유행은 많이 사그라들었습니다. 그렇지만은 다른 일반 감기도 여전히 좀 있기 때문에, 일반 감기와 코로나를 구분하는 건 사실 검사밖에 없습니다. 증상이 있다고 하면 검사를 받아서 확인하는 것이 제일 현명하지 않을까. 검사 받는 것 자체가 이제 뭐, 우리가 진단 키트가 지금 부족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또 확실하게 이제 받는 것이 좋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